안녕하세요, 바랍니다. 오늘 액티브 트랙 미니 3 프로의 액티브 트랙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왔어요. 여기는 태행산이고요. 저희 집 앞에 있는 좋은 산입니다. 미니 3 사자마자 바로 고장이 날까봐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액티브 트랙 한번 해봐야죠. 이게 재밌는 게 광고 받은 사람들이 액티브 트랙을 제대로 리뷰를 안 해줘. 사실상 하림아빠님 이번에 액티브 트랙 영상을 기다리려고 했어요. 그걸 보고 가려고. 걱정이 되잖아. 하림아빠님이 저처럼 산길을 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클라크님이 액티브 트랙을 또 보여주긴 했지만 산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산에 가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. 그래갖고 산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가보시죠. 잘 따라오네요. 좋네. 여기에서 내가 높이를 바꾸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지? 바꿀 수가 있네요, 높이를. 내가 바꿔놓으면은 그대로 쫓아오나? 볼게요.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중간에 조종을 하면은 조종이 됩니다. 그러면서 계속 쫓아와요. 고도를 내리면 내려지고 왼쪽으로 가면 또 왼쪽으로 가집니다. 이 상태에서 그냥 또 가면은 쫓아와요. 되게 편하네요. 지금 이거는 진짜 편한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가버리면은 야 너 그렇게 옆으로 가도 되니? 깜짝 놀랐다 야. 이제 조금 힘든 곳이 왔습니다. 사실상 이렇게 가다 말다 하는 것보다 쭉쭉 가는 게 저 드론한테는 좀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. 믿고 가볼게요. 조금 더 위로 가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면서 좀 위로 가자. 조금 더 위로 가자. 로나 그래, 그 정도에서 한번 와보자. 근데 이 띵띵띵 소리가 상당히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. 깜짝아. 지금 좀 전에 나뭇잎을 가는 소리가 났거든요. 걱정이 되네. 우선은 한번 내릴게요. 배터리도 반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정상 쪽에 가가지고 나머지 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
저 생각외로 이게 사람이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면은 액티브 트랙이 잘 안 되네요. 그게 조금 하나 아쉬웠고요. 근데 사실상 액티브 트랙은 자동차나 자전거, 사람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쫓아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할 거예요. 들어가서 봐야지 알겠지만 아무튼 조금 처음 날릴 때부터 액티브 트랙이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. 영상을 보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긴 했어요. 저를 이렇게 쫓아오면서 사진 찍어주는 게 꼭 드라마나 그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자주 나오는 구도 같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아무튼 잘 사긴 한 것 같아요. 액티브 트랙이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찍어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정보보다는 실질적인 비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. 미니3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, 혹은 미니3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구입하신 분은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실지 생각해봅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!